게임업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 기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박스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엑스박스 시리즈 먼저 보시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검은색은 시리즈 X 499달러, 흰색은 시리즈 S 299달러짜리입니다. 일단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의 시리즈 X의 박스 디자인입니다. 시리즈 X 콘솔 본체의 윗부분의 모습이 박스 전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구멍이 예쁘게 나열되어 있어 벌집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망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저에게는 게임기 박스라기보다는 예쁜 인테리어 소품이나 예쁜 주방 가구의 박스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하얀색의 시리즈 S의 박스를 보시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시리즈 S가 보이네요. 저에게는 시리즈 S의 디자인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블루투스 스피커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플스5의 박스도 공개돼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박스가 디지털 에디션 399달러, 하얀색 박스가 디스크 에디션 499달러입니다. 박스 뒤에 살짝 보이는 플스의 로고, 네모세모 X 동그라미가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얀 박스가 더 플스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것 같고 검은 박스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에 플스5가 보입니다. 검은 박스 오른쪽 상단에 8K 로고가 눈에 띄기도 하네요. 재밌는 건 둘 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분하였고 엑스박스는 검은색이 더 비싼 제품을, 플스는 하얀색이 더 비싼 제품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건 역시 플스와 엑스박스의 차이인가요? 지금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전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를 악물고 덤비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케이스도 좀 더 공격적이었고 가격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내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소니는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완전히 개인적이지만 외관 디자인은 저는 플스보다 엑스박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심플한 걸 좋아해서. 하지만 콘솔은 저는 플스를 사고 싶고요. 그런데 디자인을 볼 때마다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엑스박스를 사야 되나? 물론 디자인보다는 박스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박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박스까지 찾아봐야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저같이 새로운 콘솔을 기다리고 있는 겜돌이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네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치키치키치키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 치키치키치키기야.